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야, 그래,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너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해서 시온의 대로가 매일매일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면 금방 포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 찾아오는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1절에 보면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장막을 치고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모든 것을 정리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지 잘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생존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를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물이 없는 사막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합니다. 뭘 시험하느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7절에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이 없는 광야길을 따라 오늘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거하도록 만드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투벅투벅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굳이 애굽 땅을 떠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여기가 좋은데 애굽 땅을 떠날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고생하기 싫어, 오히려 애굽 땅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도가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이 없는 위기를 경험하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어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자, 오늘 그들이 모세와 다툼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모세도 목마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왔을 뿐이지
자기가 무슨 물을 낼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와 다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그에게 우리에게 물을 내놓으라. 3절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의 짐승들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그러냐? 우리들에게 물을 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늘 감사와 기쁨이었는데 위기를 딱 만나니까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게 했냐? 물을 달라.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 가운데 고백하기를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많은 기적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위기를 딱 만나니까 내 마음에 불신앙의 마음이 쏟아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말로 더 심한 말로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내 말에 품위를 가져야 돼요. 질서를 잘 따라가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 한 사람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이 시대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니까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막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혹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막말하고 내 요구만 말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오늘 나에게는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말을 들으십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의 분노를 품어내는 마음을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걸을 때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식사를 할 때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을 대함에도 품위가 있어야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막말하는 습관들, 내 요구만 계속 주장하는 습관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모세를 만들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의 거울이거든요. 성경은 말씀을 나를 향하여 비추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내 인생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성경은 가감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따르다가 어려움을 탁 만나니까 곧바로 돌아서서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 모세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것은 오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영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된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영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영적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구별됨이 존경심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구별됨이 존경심이 됩니다. 존경심이 됩니다. 아니, 부모와 나하고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나도 신앙생활하는데 나하고 똑같이 부모가 한다면 영적인 존경심이 없겠죠.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똑같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똑같다면 존경심이 나올 수 없어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위기를 대하고 위기를 대처했는가? 이것이 모세의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무리들과 함께 악한 불평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붙잡고 가는 모세와 다투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게 하고 여호와를 다투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먼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며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르짖어 간구하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마음에는 섭섭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이 다 지나고 나면 섭섭함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섭섭함, 이 섭섭병은 진짜 위험한 병입니다. 섭섭병, 모세가 섭섭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며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들이 이 작은 섭섭병 때문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끌어 주어서 공동체는 참 잘 나가요. 영적인 사람들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가지는 이 섭섭병은 내가 치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을 발휘했지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섭섭한 마음은 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반복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에 지팡이로 치면서 물을 내는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주의해야 될 일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음을 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나 섭섭하다, 섭섭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 풀어버리는데 지도자, 영적인 사람은 섭섭하다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쳐서 자기를 던지려고 그랬는데 나 섭섭하다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마음의 이 섭섭함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말씀,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마음에 기억하면서 내가 섭섭함 때문에 믿음 놓치지 않도록, 섭섭함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주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아멘.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툼이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 부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왜 중요한가? 그들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5절 말씀에 보면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으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잡으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 호렙산의 반석에 물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돌인데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생각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잊고 있었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나일강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이 지팡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이 무기,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시 꺼내들어라.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다시 꺼내들어서 철옹성 같은 문제, 열리지 않는 너무나 큰 문제를
그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향하여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반석에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살 수 있지만 낙심하면 뒤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실족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영적 무기가 있지 않느냐? 내게는 말씀과 기도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지 않느냐? 그 힘을 다시 꺼내들어라. 애굽 땅에 역사했던 강력한 힘을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 어려움을 만났느냐? 힘든 일을 만났느냐? 내가 너에게 부여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정면 승부해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반석 같은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사업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정말 풀리지 않아서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무기,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는 영적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모세가 반석에서 반석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기도 응답의 장소는 르비딤이었습니다. 그 르비딤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장소다라는 의미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바로 그 영적 장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사람인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회개하지 않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치라, 이렇게 말씀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패역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원망만 하는 백성이니까 저를 쳐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반석이신 자신을 먼저 치게 함으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1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너무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그들을 쳐서 없이 하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지만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지만 반석이신 예수님을 먼저 깨뜨리심으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깨지셨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샘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우리를 잘 준비시키셔서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세요. 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새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로만 사는 교회, 그 힘으로 전진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만 사는 사람, 그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나를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을 깨트려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원함과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북녘 땅의 동포들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슬람과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주님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생명의 경각에 다다라 있는데도 주님 알지 못하여 있는 가족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만 살아라,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정면 승부해라, 그러면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보십시오. 힘든 일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사람 우리들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겠느냐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모세 같은 영적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